안녕하세요, 오고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빠밤, 일본식 라무네를 가져왔습니다. 이 라무네가 특이한 점이요, 여기 지금 저는 지금 안 보이는데, 예, 여러분 안 보이시겠는데, 이 안에 구슬이 있답니다. 네. 구슬을 여기에서 딱 쳐주면, 바로 딱 내려오면서 소다가 된다는데, 신기합니다. 이거 만드는 법은요, 이 뒤에 대충 나와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림으로, 찍, 퍽, 딱. 네, 지금 이렇게 직복 딱히 나와있고요.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성공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지금은 구슬이 여기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여기 위에 있다는 거는 똑같고요. 그냥 일반 것들과 음료수들과 어구, 뚜껑이 빠지네요. 오, 구슬 있어. 네, 여기 보시면 구슬이 있어요. 이게 구슬입니다. 그래서, 이야, 안 떨어져. 깡도 안 떨어져요. 와, 진짜 신기한데? 냄새도 그닥 안 나고? 네. 어쨌든, 뭔가 민머리가 된 듯한 라무네입니다. 그래서 이 뚜껑을,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유튜브에서 봤어서 이걸 쫙 누르면 이제 구슬이 떨어지면서 이제 탄산이 된답니다. 그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 장난 아닌데? 이거는 달토끼TV님이 눌러야 되는 건가? 달토끼TV님보다 제가 훨씬 힘이 약한데. 자, 다시. 아까 약한 힘으로 줬을 때, 맞다. 와! 구슬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막 탄산이 되고 있어요. 와. 와, 냄새 진짜 대박 좋다. 그럼 이걸 따라서, 이따 따라줄게요. 와. 사이다 같아요, 사이다. 일단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맛은요, 뭔가 냄새는 소다 향인데, 맛이 탄산수 맛이에요. 탄산수. 살짝 달달한 탄산수 맛입니다. 이렇게. 와. 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구슬이, 이렇게, 이, 라무네를 부풀게 만들까요? 정말 원리가 신기하네요. 이렇게 해서, 오, 구슬 되게 생각보다 커요, 이거. 근데 이거 은근 맛있네요. 나중에 또 사먹으면 맛있네요. 근데 이게 이번에 또, 제가 요즘에 얻은 게, 힌덱스 메가쇼에서 되게 얻은 게 많은데, 이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메가쇼가 이제 좀 있으면 끝나는데 이것도 책의 과자점 같은 데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서 좀 사먹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와, 라무네 되게 맛있네요. 오늘은 이렇게 라무네를 한번 리뷰해보았는데요. 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 그냥 구슬 좀 빼내고 싶다 진짜. 빼내고 싶다. 깨트려버릴 것 같아. 이걸 어떻게 빼지?